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써왔던 일기장이 꽤 여러 권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겨보면 그때 보았던 영화 티켓, 연극 티켓들이 빽빽하게 끼워져 있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참 보물 같았던 일기장이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꺼내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오글거리던지 도저히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야겠다 싶었는데 이걸 또 버리려니 혹시라도 누가 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누가 버려진 일기장을 굳이 꺼내서 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걱정을 했던 건 그 내용이 유치해서이기도 했지만 내 마음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창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도 같은 이유로 내 주위 모두가 하더라도 나만은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었고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가 유행하면서 너도나도 인증샷 찍어 올린다고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먹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고 할 때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외치곤 했죠. 그런데 요즘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추억은 내 머릿속에 마음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용량이 별로 안 되는 건지 점점 기억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진을 보면 일기장을 보면 다시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일기장은 버렸고 남들처럼 SNS도 하질 않다 보니 더 빠르게 기억이 삭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크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일들이 있죠. 물론 세세한 것들은 보기 좋게 미화되어서 조작된 기억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했거나 아주 크게 상심했거나 슬펐거나 하는 기억들은 오래도록 아마도 평생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음악, 공간 같은 것들일 텐데요.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 분명 내 기억엔 넓디 넓었던 그 골목이 엄청 좁고 흔하디 흔한 골목이었던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노래는 그 노래를 한창 듣고 부르던 때의 기억들을 곧잘 소환시켜주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전역한 지 시간이 꽤 오래 흘러도 군 복무 당시에 들었던 걸그룹 노래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추억들을 살짝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책에는 작가의 학창시절 에피소드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 속에 녹아있는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노래, 영화, 만화 등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나도 나도 하며 즐겁게 타임머신을 탄 것 마냥 신나했던 그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책,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시작해볼까요? 내 작은 방안 가득히 가끔씩 카세트 플레이어 시절의 잡음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트랙의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음악에 일부러 듣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가 진열되어 있던 책장 주변의 풍경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다 울리는 듯했던 내 방안의 모든 것들. 그 시절의 음악들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기억의 힘일지도 모르겠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그것이 끌어안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에. 다시 찾아서 들어보는 그 시절의 노래들은 어쩌면 다시 유행되지 않을 화성의 선율과 문체의 가사라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트렌드에는 쉬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지나간 시대의 청춘들의 앳된 심정을 대변하는 회상의 이미지들인지도 모르겠다.
이젠 돌아보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멀어지고 두터워진 극간을 채우고 있는 세월의 덮개, 그 중충의 순간들을 추가하면서 아련함으로 걸러져 지금에 닿고 있는 어렴풋한 기억들, 그 시절에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앨범, 그것을 플레이할 수 있었던 오디오와 워크맨, 외출할 때마다 입었던 리바이스 501과 게스 티셔츠, 새로 샀을 때의 설레임을 아직도 기억하는 에어 조던과 리복 클래식.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방에 있었는데 그것들은 언제 내게서 사라진 것일까? 버린 기억은 없는데, 아니 버린 기억까지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방 안 가득히 채워져 있던 나의 시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내 작은 방 안 가득히 채워져 있던 꿈이 시작되던 지점에서 그 꿈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것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버린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꿈 밖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작별의 예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 흘려보내고서 한참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그 흘러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 내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젠 정말이지 꿈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첫날, 한 여자아이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좋아하고 있었다. 나는 운동부, 그녀는 합창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떤 결의 차이를 느꼈던 걸까?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합창부 남자아이들이 어찌나 부럽던지.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온 학교에 소문을 내고 다니기까지 했다. 아직은 서동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시절인데. 내 관심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대꾸도 안 하더라. 예쁜 아이였다 보니 가끔씩 그녀에게 장난을 치는 남자아이들이 있었다. 어릴 적에는 싸움을 좀 할 줄 아는 아이였던 터라 그런 순간을 목도하는 족족 선빵을 날리곤 했는데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더 싫어했다. 실상, 정작, 되레, 장난이 가장 심한 건 나였거든.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다른 아이들과 같은 그런 친밀도는 싫으니까. 그러나 관심을 표할수록 더욱더 멀어지기만 하는 사이.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관심의 표현이 삐딱한 표현으로 변해가고 있던 어느 날. 그 시절에는 특정 요일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어야 했던 운동장에서의 아침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놈이 또 그녀에게 장난을 친다. 그날은 그녀가 좀 화가 난 듯 보였다. 나도 화는 나는데 내가 뭘 해도 싫어하니까 그냥 멀찌감치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그놈이랑 마주쳤다. 그녀에 관련된 이유에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나랑 확실한 서열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 놈이었다. 한바탕 신나게 싸우고서 교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다가왔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나를 따라와 손바닥으로 찰싹 내 엉덩이를 때리더니 참으로 오랜만에 내게 말을 걸어왔다. 왜 싸웠어? 계속해서 싸운 이유를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 그 상황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때 그냥 그렇게 멋있게 돌아섰어야 했는데 지금껏 사랑에 관해서는 쿨해 본 적이 없는 성격. 이젠 나를 받아주는 건가 싶어서 또다시 질척대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젠 내가 전학을 가게 됐다. 나 전학 가. 조금은 서운해하라고 건넨 말이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그래도 평소와 다른 주제로 다가선 것을 가상히 여겼는지 대답은 해준다. 뻥치시네. 귀찮게 한 적은 있어도 뻥을 친 적은 없었는데 그 순간에도 뻥은 아니었고 나는 봄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니 하긴 했다, 뻥치듯 인사를 한 셈이니 지금까지 좋아했던 모든 이성에게 절했던 건 아니고 원래 저런 성격도 아니거든. 이상하게도 그 친구한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 2. I Love School이라는 초등학교 동창회 커뮤니티가 한창 붐이었던 해. 나는 전학을 가기 전에 다녔던 학교 쪽에 친구들이 궁금해서 그쪽으로 참석을 했다. 그러나 그날 내 첫사랑은 참석하지 않았다. 모인 친구들 중에 연락이 닿는 경우도 없었다. 몇 년 뒤 미니홈피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이름을 숱하게 검색해봐도 그조차 안 하는 성향으로 자라난 그녀. 그나마 그녀의 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덕에 그녀의 동생을 통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다. 한번 보자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바로 다음 날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로 향했다. 내가 가끔씩 이렇게 즉흥적일 때가 있다. 분위기 좋을 때는 상대방이 조금 감동하는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 안 좋다 싶을 땐 상대방이 되게 싫어하는 성향. 그녀는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었다. 그리고 딱 1년을 바짝 좋아하다가 이번에는 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세월이 흘러 대학교 3학년이었던 해 크리스마스. 고작 1년을 함께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절로부터 조금은 멀어진 어른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해우를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하늘에선 갑자기 눈이 내린다. 이미 머릿속에는 신승훈의 음악이 BGM으로 흐른다. 그야말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그런데 그 눈 속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보니 너무 내린다 싶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삑사리 코드로 미끄러진 경우가 워낙 빈번했던 인생인 터라.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온 택시로부터 내린 젊은 처자. 분명 저 여자가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그 소녀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 여자가 아니길 바라던 내 마음은. 거리를 좁히며 선명해지는 짙은 화장기의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나도 많이 변해버렸으면서 변해버린 그녀를 허락할 수 없는 이 이기심은 뭐란 말인가. 운동장엔 나밖에 없는데 그쯤 되면 나인 줄 알아야지. 굳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당연히 수신자는 나다. 그녀 역시 내가 아니길 바랬던 것일까. 그러나 내가 그때 그 시절에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한바탕 지랄부터 떨어댄다. 그때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둥. 어제 회식에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얼굴이 부었는데 왜 하필 오늘 불러내느냐는 둥. 키는 또 왜 이렇게 안 컸냐는 둥. 이 눈치 없는 지지배가 지금껏 지켜온 나의 애틋함을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카페로 장소를 옮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떨어져 지낸 세월 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에 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짙은 화장 사이로 얼핏얼핏 그 시절의 얼굴이 보이기도 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그 시절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 그 마음과는 달리 적잖이 괴롭혔었다. 그래서 나를 많이 싫어하기도 했었는데 성격도 좋고 생각도 바른 숙녀로 자라나 이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다. 그날의 만남 자체가 애틋했던 것이었는지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애틋했던 것이었는지 헤어짐이 제법 아쉬웠다.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건 내가 사랑했던 그 소녀가 이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냥 계속 모르고 살았어야 할 일이었는데 그냥 추억 속에서만 살게끔 해주었어야 했던 것인데 이래서 첫사랑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젠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 그날 이후로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나도.
그날 그녀와 나눈 대화 속에는 글과 관련한 이야기도 끼어 있었다. 그녀가 책을 만들어주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책에는 관심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었다. 이 바닥에 들어선 이후 돌아보니 그 즈음에 유행했던 인터넷 소설에 관한 이야기였던가 보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살고 있을까? 그 시절에는 이런 미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는 도리어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에 대한 한 토막의 글을 써내리고 있는데. 주전자와 수도가. 너희가 크면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물도 사 먹게 될 거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말. 그 예언을 확인하게 된 순간은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정말로 슈퍼마켓의 한 구석에 상품으로 진열되는 물이 등장했다. 물을 구매하는 행위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과연 돈을 주고 저 물을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의구심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에 올라오니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돗물을 마시지 않았다. 수돗물은 그저 씻고 빠는 용도 이상은 아니었다. 응답하지 않는 시절에 관한 추억을 다룬 드라마에 대미를 장식했던 가슴 뭉클한 내레이션처럼 내 또래들은 성장기의 과정 중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 겪은 세대다. 실상 마지막인 것들이 참 많이 걸려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도착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디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도 아니었는데 시대를 구분짓는 풍경이 우리를 끝으로 끌어안는 바람에 한끗 차이로 옛날이 되어버린 경우. 아마도 교실 책상 위에 생수통이 놓여있지 않았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다. 새로운 시대적 현상 사이로 사라져간 풍경 중 하나. 교실 뒤편에 공용의 식수를 담아놓던 대형 사이즈의 노란 주전자. 각층 복도마다 설치된 식수대에서 각자의 물병에 물을 담아오는 시절에는 위생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 물을 마시고 탈이 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던 함께의 가치이기도 했다. 실상 그 시절에는 주전자에 담는 물과 마대걸레를 빠는 물이 쏟아내는 수도꼭지의 위치가 달랐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성분이었다. 점점 더 짙어지는 개인주의의 경향은 그렇듯 위생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성격이기도 하다. 그 결과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아이러니. 대양의 곳곳에 부유한다는 쓰레기 섬에 섞여 있는 생수통들. 물과 관련한 또 다른 추억의 풍경은 한바탕 뜀박지로 땀범벅이 된 몸을 식히기 위해 달려가던 학교 운동장 한구석의 수도가다. 수도관이 지닌 비릿함이 섞여 든 것인지 소독약 고유의 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스듬히 기울인 목으로 흘러들며 갈증을 풀어주던 그 특유의 맛과 향. 물론 요즘 학교에도 식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수도가는 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수도가로 달려오는 학생들은 없다. 그저 땀을 닦아내는 몇 번의 물질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식수대에 물을 마신다. 교직에서 근무하던 시절 교무실마다 비치된 정수기 물에 익숙해진 나 역시도 수도가로 발길이 향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주 가끔씩 남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설렁설렁 뛰어주는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이 있은 후에나 수도가로 걸어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어내던 정도가 고작. 그러던 어느 날 추억 속의 그 수돗물을 다시 맛볼 기회가 있었다. 운동장에 있는 흙먼지 속에 학생들과 뒤섞여 내 청춘이 허락하는 마지막 체력을 하얗게 불사른 어느 여름날. 땀범벅이 되어 걸어온 수도가에서 나도 모르게 수도꼭지 아래로 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시면 안 되는 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마시지 않았던 물줄기 앞에서 얼굴에 묻어나는 찝찝함보다 한참이나 앞서 있던 갈증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순간 어릴 적에 맛보던 그 맛 그대로의 수돗물이 온몸으로 흘러들어온다.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러나 아직 나를 떠나가진 않은 무언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한없이 해석을 겉도는 그 신체의 문자가 정확히 설명될 길은 없었지만 조금의 힘만 주어 돌려도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도 파이프 안에 갇혀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무언가에 미쳐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고 그 열정으로 달아오른 갈증을 잠시 달래고자 어딘가로 달려가던 기억을 잃어버린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저 안정의 명분만을 추구하면서도 또 꼴에 교사라고 학생들에겐 노상 말로만 열정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어른. 그러나 쏟아낼 수 있는 운동장도 채워 넣을 수 있는 수도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다 닦아내지 못한 얼굴 여기저기에 송골송골 맺힌 물방울들을 스치던 시원한 바람이 언제고 어느 수도가에서 느껴본 그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는 여름 안에서. 당년정, 오늘 밤 꿈에 날 보게 될 거예요. 어젯밤 꿈에 당신을 본적 없어요. 당연하지. 한숨도 못 잤을 테니까. 아비정전의 발 없는 새가 흩뿌린 전설의 수작 멘트.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이나 되니까 가능한 시츄에이션. 남자들이 안고 태어난 원죄. 장국영이 아닌 죄. 장국영이 거짓말처럼 세상과 작별을 고한 날. 그가 쓴 유서에는 감정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짧은 글귀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언론은 앞다투어 영화 아비정전에서의 발 없는 새를 인용하며 그의 외로웠던 삶을 조명했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청춘들은 핏빛으로 쓰러져간 지상에서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애도했다. 그가 그렇게 그 시절의 청춘들에게서 사라져갔다. 그날 나는 중문과 수업 중에 교수를 통해 소식을 접했었다. 도대체 교수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다. 그 순간에는 믿기지 않았던 죽음들. 장국영과 초진실과 마이클 잭슨과 코비 브라이언트. 그러니 이소룡이 사망했던 날의 충격을 기억하는 세대를 이해하기도, 존 레넌의 죽음을 애도하던 청춘들을 이해하기도. 지금에서 돌아보면 당시 홍콩을 휩쓸었던 사스도 이해가 될 판.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물론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연예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금의 우리에겐 일상인 풍경이니. 첫 책의 출간이 결정되고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언제고 영화인의 꿈을 지녔었던 석화와 함께 홍콩을 찾았다.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발 없는 새의 마지막처럼 장국영이 쓰러져간 그 지점에 멈춰선 무언가로부터 나의 다른 시작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싶었던 것 같다. 중국어 전공자로서도 알아듣지 못할 광둥어의 웅성거림 사이에서 그가 뛰어내린 객실을 올려다보고 그가 추락한 도로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에 맴도는 영웅 본색의 주제곡이 실린 걸음걸음으로 호텔 주변을 거닐었다. 너를 안으면 그때의 따스함이 다시 일어나고 마음속 어린 시절의 꿈은 아직 변하지 않았네. 오늘의 나와 너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때의 정은 지금 이 순간 새로움을 더해가네. 고전 한시가 아니라 아니 한자로 쓰여졌으니 한시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영웅 본색의 주제가이니 고전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어느덧 발 없는 새보다도 나이가 많아진 지금 어쩌다 이렇게 나이만 먹었는지.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운 노아보다 마를린 먼로의 아름다운 요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마를린 먼로에게 노년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성룡은 전설이 되어버린 이소룡의 불꽃 같은 삶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단다. 그래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대역 없는 스턴트가 늘 목숨을 건 열정일 수 있었노라고. 노년의 모습을 남기지 않은 장국영 또한 영원한 청춘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남긴 삶과 죽음의 기록으로 청춘의 시간을 다시 회상할 것이다.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듣는 아이돌 음악들을
한 20년, 30년 후에 다시 추억하며 들을 수 있을까? 우리 때 음악들은 오래도록 추억하며 들을 수 있는 음악이고 그런 시대정신, 정서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의 음악들은 팬덤 문화일 뿐이고 소비되는 일회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내 세대의 문화만 추억이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지금의 10대, 20대 문화를 제 기준에서 폄하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래서 세대 차이가 생기고 꼰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반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내용이나 방법에는 차이가 생기겠죠. 처음 CD가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음질이 너무 좋아서 정없다, 삭막하다 라며 투덜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CD로 음악을 듣는 사람 거의 없죠. 핸드폰으로 월정 가입만 해두면 더 좋은 음질을, 더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영화도 음악도 괜히 폼 잡으며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억으로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음악을 좋아했던 것은 우리의 시대에 그 음악이 함께했고 그래서 우리의 추억들과 함께 잘 믹스가 되어서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나에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의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